저희 결론보다 아내분 말씀을 잘 듣자. 괜찮으실까요? 네, 네. 아직 밥 먹었어. 자, 이상을 건네볼게요. 앞에 계신 관장님 봤을 때 왠지 원본일 것 같다. 클로일 수도 있을 것 같다. 거의 반반이네요. 저요? 네.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얌전한 걸 좀 좋아해서 네. 검은색 양복, 네. 회색 양복, 뭐 네, 파란색 양복 오늘도 약간 네이비 계열 입으셨어요. 네네네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시는 방법은요 여기를 보시면 내 얼굴이 변화가 안 보여요. 그래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 원톤 그리고 풀톤 한번 보겠습니다. 원, 풀. 오, 한 번만에 전원이 나왔어요. 그렇죠. 자 다시 한번 볼게요. 원톤, 풀톤. 오, 풀톤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느껴지시죠? 네. 자 빨간색일 때보다 쿨톤 컬러가니까 일단 먼저 피부 베이스를 한번 보실게요. 피부가 방금 리백 팩한 것처럼요 엄청 화사해진 느낌이 강해지고요. 특히 남자분들 메이크업 안 하시잖아요. 근데 피부 결을 한번 보실게요. 여기에서는 살짝 메이크업 조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. 대박인데. 그렇죠. 다른 컬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한민국 남성이 하면 피할 수 없는 컬러 중 하나죠. 홍대 찍은 것 같은 얘기가. 자, 이번에 소나무 색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차이 더 많이 날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눈썹이랑 눈동자를 주목해 주세요. 카키색에서는 약간 흐릿해 보이는 인상이 소나무색 하니까 진하고 엄청 흐릿해 보이는 거죠. 아, 이거 오늘 좀 꾸미고 올 거예요. 노란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차이가 좀 날 것 같거든요. 노란색이랑 풀톤 노란색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똑같은 노란색인데 계란 노른자 컬러와 레몬색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번에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에서 피부가 더 반짝반짝하고 맑아 보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. 쿨이죠. 갑자기 눈기가 반짝반짝 보는데 살짝 건조해진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. 누가 봐도 쿨톤인 파워쿨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쿨톤에서도 겨울 타입인지 여름 타입인지, 아까 제가 겨울 타입은 좀 강렬하고 모던한 이미지, 여름 타입은 부드럽고 소프트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 여름 컬러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. 굉장히 잘 어울리시거든요. 그런데 겨울 컬러 올렸을 때 보니까 인상 훨씬 진해 보이죠. 다시 볼게요. 자 입술을 보시면 입술에 힘이 빠지면서 약간 립밤 정도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런데 겨울 컬러가 올라가니까 좀 더 진하고 흐릿한 느낌. 앞에 계신 학생분들 지금 눈동자에 갑자기 생기가.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나요? 보여요.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수 있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컬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,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부드러운 색보다는 진한 색이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. 위에를 밝은 색으로 입으셨으면 하의나 아우터는 조금 진하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색깔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부드러운 색보다는 진한 색이 훨씬 이 목소리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들어준다. 그 결론보다 아내분 말씀을 잘 듣자.